탈곡기를 뭐 보시자마자 아실 거예요. 예, 래시포드입니다. 사실 래시포드의 장점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올 시즌 말고 그냥 래시포드 딱 봤을 때 선행. 아, 이 선수가 그치? 선행을 그치?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거 맞아요. 선행을 많이 해요. 어, 맞아. 경기 외쪽에. 아, 맞아요, 선행.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건 맞죠. 약간 따뜻한 그 마음. 아니, 그거 말고 축구 선수로서. 축구 선수로서? 예. 네. 그런 선행을 통한 후진 양성. 예. 네. 괜찮지 않나요? 진짜? 후진 양성. 아, 멘트 후진해요. 네, 그 웬유의 그 유스 선수들을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그래도 속도는 장점이긴 한데 저는 오늘 거 보면서 장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가지고 75분 뛰었거든요. 저 그냥 개인적으로 전반전 끝나고 바꿨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이 벤치명단을 지금 보면은. 네. 래시포드가 빠졌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선수 한번 볼게요. 일단 엘랑가. 네. 엘랑가는 그 래시포드랑 바꿨죠. 네, 맞아요. 나중에. 여기 이제 링가드. 링가드도 괜찮고. 그리고 사실 뭐 이 선수는 거기서 거기 마타? 같긴 하지만 마타. 마타 오랜만에 몸풀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네. 나도 이 경기를 보면서 래시포드 쪽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니 그리고 이날 네. 전문 풀백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린델레프 나왔죠. 네. 그러니까 얘가 45분 뛰고 교체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는 거기서 더 나가서 선발에서 제외됐어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랑닉은 일단 선발을 결정했고 슛 안 되죠. 드리블 안 되죠. 터치 안 됐죠. 크로스 안 됐죠. 그럼 된 게 뭘까요? 뭐 다 안 된 거죠. 다 안 됐습니다. 후진 양성. 예. 네, 후진 양성만 예. 네, 요즘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래시포드가 이날 그 이제 스탯을 쭉 보면은 예. 일단 드리블 성공이 생각보다 없었고 5번에서 1번? 네, 5번에서 1번. 그리고 이제 태클은 그래도 꽤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경합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네네, 볼 경합, 공중볼이랑 지상이랑 다 합쳐서 지금 예. 15번 중에 8번 이겼으면 이거 50% 넘는 거니까 이거는 꽤 괜찮은데 이 선수가 보면은 저는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신체 조건 나쁘지 않아요. 속도? 저는 솔직히 윙어에서 이 정도 신체 조건 진짜 좋은 편 아니에요? 네, 속도 네. 좋아요. 속도 근데 좋죠. 이거를 활용을 못하니까 문제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타고난 게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후천적으로 뭔가를 더 늘리면 최고의 선수가 되는 건데 타고난 게 있는데 후천적으로 이게 안 되면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다고요. 축구 지능이 저 선수는 떨어지는 것 같다.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 맨유에서 뛰는 선수면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 선수가 아닐 겁니다. 야. 최근에는 상위 0.001% 그래. 선수야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근데 최근에는 이게 축구 지능이 왜 이렇게 부족해 보이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래시포드한테. 네. 그래서 이제 우측 윙어로 선발 출전을 했을 때 뭔가 좀 직선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죠 이제 래시포드에게. 그러니까 얘가 직선적으로 뛰어주고 압박도 해주고 이런 속도감이 있는 이래야지 저는 어제 랑닉이 들고 나온 랑닉 오른쪽 풀백 린델레프가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린델레프가 오른쪽 측면에서 다소 아쉬웠던 건 린델레프에게만 찾을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거는 래시포드한테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래시포드는 분명히 아쉬웠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진 장점을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무색무취의 느낌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돌파하는 장면을 딱 보고 있으면 저는 오늘 경기에서 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약간 그런 얘가 아두를 구출하는 그 조자룡의 조자룡? 느낌이야. 네, 맞아요. 근데 조자룡이 아니야. 근데 더 아니지. 정확하게 먼저 알아? 조자룡일 순 있다? 거기 아두가 없어. 네, 그 구자룡이야. 아, 구자룡이라고. 아, 조자룡이 아니고 구자룡이에요. 전북현대? 네. 아, 개막전 무실점 수비수. 아니 잘했죠. 예, 예, 잘했는데 예, 예. 아두를 구출할 때는 조자룡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구자룡을 보낸 거야 거기에. 야 자룡을 하고 갔는데 그래. 이제 구자룡 형이 네 저요 하고 간 거구나. 그러니까 에이, 이게 에이, 약간 에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냥 수비가 있는데 거기에 냅다 들이받는 거야.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래시포드가 지금 플레이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 선수가 잘했을 때도 공간이 있을 때 훨씬 더 괜찮아. 그치 그치.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어쨌든 그리고 오늘 아틀리코 심지어 5백이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래시포드의 장점이 더 죽은 경기가 아닌가. 이게 린델루프가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의 왼쪽에 워낙 속도감 있는 압박이 있다 보니까 린델루프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늦었어요. 그리고 압박의 부담이 있고 뒷공간을 내주는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까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계속 얘가 좀 눈치를 많이 봐서 못 올라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래시포드가 린델레프가 올라오게끔 오른쪽 터치라인 쪽에서 공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야 되는 린델레프가 자꾸 그 상대 윙백을 데리고
호날두 쪽이랑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는 중앙으로 갑니다. 다 죽어요. 다 그러니까 죽어요. 약간 동선도 좀 겹치는 문제도 그렇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드리블도 사실 되게 의미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 슈팅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뭐 슈팅 정확도 엄청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왜냐면 이날 슈팅 하나 때렸어요. 홈런이었어요, 레시포드. 그것도. 네, 네.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나간 그런 슈팅이었고. 네. 네. 그래서 레시포드가 오히려 이제 나왔을 때도 이 선수에게는 기대가 되는 점이 전혀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폼이 정말 올라오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 기간이 짧은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솔직히 1920 때 좋았죠. 그 이후로 레시포드가 좀 폼이 꾸준하게 좋았던 기간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였어요. 아, 그건 맞죠. 학식포드 시절에 진짜 소셜을 사사히 잠깐 썼을 때. 학식포드 아니에요? 아, 급식포드죠. 죄송합니다. 네. 학식포드요? 아니, 저 학식, 급식을 다 먹은 지 오래돼서 헷갈렸어요. 네, 네, 네. 아, 헷갈릴 수 있죠. 예. 아, 되게 뭐라 하네. 네. 아무튼 그때 진짜 잘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좋지 못한다. 네. 어제 솔직히 호날두, 뭐 린델레프, 브루노 페르난데스 전체적으로 선발 라인업 뛴 선수들을 안 좋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전반적으로 왜냐 공격이 좀 아쉽긴 했죠. 그중에서 저는 레시포드를 오늘 탈곡기로 뽑는 데는 좀 어렵지 않았어요. 네. 레시포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근데 이제 레시포드랑 교체된 엘랑가는 활약상이 되게 좋았죠. 네. 엘랑가 좋습니다. 네. 15분을 뛰었는데 터치 7번 중에 슈팅 한 번, 근데 그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경합도 세 번에서 승리 한 번 따냈고, 이 오늘 득점으로 엘랑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챔피언스 리그 득점전 중에 역대 다섯 번째로 어린 선수 이름을 올렸습니다. 누구 있나요? 이 선수도 사실 졸라 어리거든요. 아, 겨울이죠. 예, 02년생이야. 뉴스 입단도 되게 빨라요. 02년생인데, 다섯 번째예요. 첫 번째는 웨인 루니. 뭐 있을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버컴. 버컴이요? 네. 예. 예, 있을만하죠, 베커. 자, 그리고 잊어져버린 잊혀져버린 초록나무. 아, 솔직히 얘도 있을만하잖아요. 있을만하죠. 처음에 잘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필 존스. 필 존스? 네. 오. 좀 약간 좀 의외의 기록이긴 그쵸, 그쵸. 하죠. 그렇죠. 필 존스는. 네.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챔피언스 리그 통산 500호 골의 주인공도 엘랑가가 됐습니다. 맞아요. 이런 의미 있는 기록 존나 쌉 근본 뉴스가 터뜨리잖아요. 그럼 팬들 입장에서 기분 개좋다. 그리고 이거 600호, 700호 골 나올 때마다 맨날 이제 나와요. 아, 그렇지. 네. 이 엘랑가가 올 시즌에 3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다 원정입니다. 오, 진짜? 브랜트포드, 네. 그리고 리즈 유나이티드, 네, 맞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까지. 아, 맞네. 다 원정이었네. 네. 네. 원정에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고무적이고. 약간 피르미노처럼은 원정남. 예, 원정에서만 고르면 안 됩니다. 피르미노가 그 원정남 타이틀을 꽤 부순 게 아틀레티코전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그 경기 졌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리버풀은 떨어졌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엘랑가가 또 레시포드랑 하필 또 바뀌면서 그 역할에 소화를 했을 때 득점이 만들어졌고 맨유가 후반전 경기력이 사실 전반전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이고. 자, 그래서 이 엘랑가를 두고 락니익 감독이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경기 끝나고. 네. 그래서 이제 엘랑가를 몇몇 선수가 좀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수가 02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연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건가? 그 레시포드가 힘쓰고 있는 그 후진 양성하고 있는 그 뉴스들에게 한 얘긴지. 이 락니익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몇몇 선수가 그러니까. 누구를 지적하지 않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뉴스 선수들이 앞으로 엘랑가처럼 열심히 하면 이렇게 1군 데뷔할 수 있고 1군 챔스에서 골 넣을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보고 배울 수 있는 오늘 뛴 선수들 중에서도 이거 엘랑가처럼 해야 돼 열심히 라는 걸 보여줬어도 될 것 같은데 누굴까요? 레시포드 아닐까요? 레시포드? 레시포드죠. 모르겠다.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사견인데 잘 안 되는 팀들이 보통 이런 해성 같은 뉴스에게 좀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아, 그쵸, 그쵸. 예. 예전에 맨유 한창 안 풀릴 때 야누자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야누자이가 엄청 진짜. 나는 진짜 대단한 축구선수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로 대단한 축구선수가 될 거라고. 근데. 근본론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야누자이에서 출발한 거죠. 예, 예, 예. 야누자이에서 출발한 거고. 예. 근데 야누자이는 오히려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면서 좀 이제 잘 풀리게 된 케이스고. 그렇죠.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이후의 행보는 사실 좋진 않았죠. 그래서 저는 엘랑가가, 아, 진짜 이 설레들만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스 출신으로. 그린우드는 안 되죠. 그린우드요? 네.
그린우드의 설레임 떠나서 안 됩니다. 최악이죠, 예. 그 친구는. 아,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래시포드가 오늘 경기는 정말 맨유 공격진 중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폼을 보였고, 예, 이 점을 생각해 봤을 때 2차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어질 리그 경기에서는 좀 어떨지 한번 지켜보시죠. 맞습니다.